남녀 성대결로 먼저 시작합니다. 지혜나 선수입니다. 네, 지혜나 선수입니다. 지난 스테이지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작년 스테이지 3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경기를 보여줬던 지혜나 선수입니다. 오늘 뭐 회복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몸 상태도 그렇고 살도 좀 빠졌더라고요. 네. 오늘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선수죠. 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손정우 선수입니다. 네, 손정우 선수. 네, 지금 현재 팀 잭스에 소속이 되어 있고, 네, 보면 네, 작년 스테이지 5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18년도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네, 나오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첫 시작을 작년에 살짝 얼굴을 비추고 난 다음에 이제 대회인지라 얼마만큼 많은 성장을 해왔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혜나 선수랑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여성 선수니까 제가 네. 더 열심히 하시라 파이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지혜나 선수가 네, 저도 너무 올라가고 싶어요 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디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정우 선수부터 네, 불 바깥으로 자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지혜나 선수 디들. 네, 지혜나 선수가 성공을 하겠네요. 네, 지혜나 선수는 네, 사용하던 다트가 바뀌었네요. 네, 그래요? 네, 기존에 네, 루이스 선수 다트를 썼는데 지금 네네. 보니까 네, 네, 바나벨트 선수 다트를 쓰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지혜나 선수부터 자, 경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01 게임인데요. 701점부터 다트를 3개씩 던져서 정확하게 0점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점수 책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가운데 불은 50점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작은 영역이 트리플 3배 그리고 끝라인이 2배 책정이 된다는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네, 마무리 방식은 마스터아웃이라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싱글 영역이 아닌 더블, 트리플, 불 영역으로 마무리 딱 0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01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두 선수 모두 시작은 조금은 몸이 덜 풀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경기가 치러지고 있네요. 네, 첫 라운드 지혜나 선수가 첫 발을 놓치면서 19 더블 맞았었고요. 네, 헤드트릭 가나요? 하나 더! 와. 네, 자, 그래도 역시 프로 선수는 프로 선수네요. 네. 아마 두 분이 친분이 있어서 네. 네, 경기를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첫 발이 네, 빠졌네요. 네. 너무 빨리 던졌죠. 네. 이런 거를 항상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인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박혀있는 경우 심판이 와서 그 경기를 스로우 한 거를 인식을 해주긴 하는데 네. 지금처럼 지혜나 선수는 턴이 넘어가기 전에 던졌기 때문에 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해트트릭을 던졌는데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불 끝자락에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한 손정우 선수였어요.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겠죠? 네, 아마 이제 심판이 오셔서 네, 네. 한번 체크를 해주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라운드를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박혔는데 인식이 안 됐을 경우는 이렇게 심판진이 와서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러나 라운드 안에 불에 들어갔지만 바운스 아웃되고 떨어지는 경우에는 점수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손정우 선수 불, 두 번째 불, 마지막. 오, 헤드트릭입니다. 지금 혼자 더블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원불 쏘고 헤드트릭, 노블 쏘고 헤드트릭. 자, 지금 지혜나 선수가 전반적으로 타이밍이 조금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턴 넘어갈 때도 본인이 좀 빨리 던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원래 지혜나 선수가 이 정도로 흐름이 빠르지 않았던 걸로 네네.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많이 급해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그 에피소드가 생기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손정우 선수는 로우톤이고요. 지금 어쨌든 지혜나 선수가 선이기는 한데 네네. 손정우 선수와의 점수차가 조금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경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혜나 선수가 지금 배럴이 너무 가볍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원래 이제 지혜나 선수가 쓰던 배럴 자체가 엄청 가벼운 배럴이었었는데 그 회사가 생기면서 배럴을 아직
제대로 결정을 못한 느낌입니다. 아, 적응 단계인 중이군요. 그렇죠. 예. 지금 플라이트도 상당히 작은 플라이트를 쓰고 있는데 뭐 보기에는 쉐이프랑 그 똑같은 모양이긴 한데 좀 더 작은 그런 플라이트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오, 어, 자, 지금 플라이트 떨어졌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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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한 개 더. 어, 네, 한 개 더 떨어뜨렸는데. 그래도 손정호 선수와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서로 이해를 네. 해주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방송 경기가 있으면 그냥 승패와 상관없이 우리 열심히 하자 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20 트리플. 17. 아, 네. 블러리겠죠? 오, 네. 19로 가네요. 해서 64를 남겨둔 상황이고 지혜나 선수는 방금 플라이트 떨어진 게 영향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배럴이 자꾸 손에서는 빠지는 느낌이고요. 네. 자, 그래도 딥을 하나 더. 네, 로톤. 그래도 지혜나 선수를 보면 여성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강단이고 포부 있는 듯한 느낌이라 좋습니다. 네. 자, 손정호 선수 마무리! 헤드네요. 더블블. 깔끔하게 디블로 마무리. 자, 이러면서 손정호 선수가 일단 첫 레그를 챙겨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레그로 넘어가게 될 텐데 네. 아, 지혜나 선수가 네. 본인의 스탯을 보고 좀 네. 당황해하는 것 같죠? 지금 경기가 끝나고 모니터에 본인 스탯이 나왔는데 네. 그 평소에 연습하던 스탯보다도 한참 밑으로 나오면서 네, 지혜나 선수가 저런 제스처를 취했네요. 네. 네. 네, 두 번째 레그 선은 네, 손정호 선수가 선을 하게 되네요. 네, 크리켓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기본은 점수가 높은 선수가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점수를 내는 방법이 지정된 영역만 가지고 점수를 낼 수 있는데요. 일단 지정된 영역은 15부터 20 그리고 불까지 총 7개 영역을 사용해서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일단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3마크 이상을 해야지만 가능한데 싱글 1마크, 더블 2마크, 트리플은 3마크로 획득이 가능하고요. 내가 얻은 땅에서만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상대 땅을 지우고 싶다 그럼 똑같이 3마크를 하면 상대 땅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그 손정호 선수는 20과 19 영역을 가져가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현재 지혜나 선수가 18 영역을 가져가면서 점수까지 원마크 내면서 18점이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손정호 선수가 점수를 내거나 네, 18을 지울 겁니다. 네, 자, 이제 18 지우러 가겠죠? 그리고 네, 오, 네 18 한번 슬쩍 보네요. 자, 근데 트리플 라인에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혜나 선수는 점수를 따라잡기 위해 계속 아마 18만 노릴 거예요. 네. 아, 근데 아, 트리플 라인에 들어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네. 못했습니다. 뭐 트리플 들어가면서 하나씩 지워주면 좋은데 네, 17 곧바로 가나요? 바로 가겠죠? 오 손정호 선수 17 네, 네 원마크 약간 오늘 손정호 선수가 기복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네. 안정감을 좀 점점 찾아가는 듯합니다. 그 지난 작년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나왔을 때 네. 그렇게 나쁜 스탯은 아니었지만은 평소 모습보다는 좀 안 나오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예. 자, 오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와 화이트홀스 15 아 6마크 이거 아깝네요 진짜 네, 한 벗어났습니다. 네. 그러나 지혜나 선수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제발 다 15 가야 합니다. 네 점수 따라 가셔야 되고요. 오, 네. 뽀마크. 이게 지켜져야 지혜나 선수가 어쨌든 점수를 좀 얻을 수 있을 텐데 자 바로 공략을 나서 봅니다 손정호. 자 지금 두 선수가 속해 있는 16조 같은 경우에는 3명조이기 때문에 한 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지금 불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손정호 선수가 가지고 간 상태. 이제 네. 지혜나 선수는 무조건 불을 좀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꾸 플라이트가 또 빠지죠. 예,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스로잉 동작을 하고 나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데 저렇게 네. 스로잉 하기 전에 뭐 빠지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점수도 마크스도 손정호 선수가 앞서가는데 네, 끝나겠는데요? 한 발 남았습니다. 쐐기를 네. 박아내면서 손정호 선수가 두 번째 레그까지 챙겨가며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네. 깔끔한 마무리였네요. 네, 마무리가 선수? 엄청 깔끔하네요. 네. 네, 지혜나 선수는 멘붕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